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고민해? 아니 나 시험 끝나고 알바하기로 했거든. 근데? 근데 쭉 서서 하거나 아니면 계속 앉아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야. 어떡하지? 아, 뭘 고민하노? 당연히 쭉 앉아서 하는 게 편하지. 서서 하는 게 편하겠나? 그건 그렇지. 앉아서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뭐 그렇지. 오늘 왜 이렇게 설명이 짧아? 별로 아는 게 없나 보지? 좋아. 제대로 설명해 줄게. 판매직 직원이나 교사 등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고질적인 부종이나 혹은 다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왜 그런지 알려줄게. 오래 서 있게 되면 중력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지만 다리의 움직임은 적어지거든. 이로 인해서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혈관과 판막에 무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앉아서 쭉 하는 건 나쁜 거 없어? 생각해봐. 몸에 좋다는 요가도 앉아서 하지. 그렇지. 스님들 참선할 때도 앉아서 참선하지. 그렇지. 결론적으로 앉아서 지내는 건 몸에 해롭지 않아. 그러니까 앉을 수 있을 때 계속 앉아있어. 언제든지. 앉아만 있어도 제 2의 흡연이라고 합니다. 좌식 생활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생활이 편리해지고 인터넷이나 핸드폰 그리고 각종 영상 매체들이 많아지면서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좌식 생활은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 앉는 순간 활동할 때보다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근육 활동이 줄어들면서 신체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나쁜 습관인 간식의 섭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병뿐만 아니라 각종 심혈관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좋지만 운동할 시간이 없을 경우 그때에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전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것을 중간에 브레이킹하는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30분 이상 앉아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당뇨병 환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앉아계신다면 한 번쯤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앉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좌식 생활은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식 생활 시 에너지 소모와 근육 활동은 줄고 신체 대사 기능이 떨어지며 동시에 나쁜 습관인 간식 섭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각종 심혈관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좋지만 운동할 시간이 없을 경우 앉아있는 것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